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생년월일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. 1958년 58년 개띠 1월 7일 남자입니다. 이렇게만 두고 점을 봐주시면 맨날 맨날 그래갖고 나를 천지신령님들만 성수님들 다 구여보시고 행방연화신춘년입니다. 하래월석은 3월하고도 날로공서는 소모이된 날입니다요. 오늘은 다무소생의 정월지리세 오늘은 다 얼른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만 맞다 매스컴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. 이 사람 사주는 1월 7일 생일이라 나라에다가 노밥을 먹는 사주야. 이 사람이 나라에 노밥을 먹는 사주인데 올해 해년을 본다면은 올해 신축년에 무생이 이 사람의 운이 그렇게 따라주진 않아. 올해 해년이. 내년에는 근데 65세 내년에는 괜찮은데 올해가 지금 내 운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나 혼자서 많이 양 발부동을 많이 치지. 근데 양쪽에 주위에 좌우편에 사람들이 진짜 오른발들이 돼가지고서는 잘 니들을 해갖고 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볼까? 그런 게 좀 부족해. 부족하고 그분들이야 뭐 옆에서 주위 사람들 잘해주려고 다 하고 서로가 뭐 같이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뭐 이 남자분들한테 크게 덕이 돼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대야지 되는데 이 양반 자체가 운이라는 게 올해쯤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. 프로테즈를 따지면은 뭐 이 높은 저기가 나오겠지. 운을 본다고 하면은 근데 이 운이 승산이 있는 것은 75%인데 25%인데 운이 더 들어와야지 되는데 과연 이게 채워질까? 채워져야지 되겠지. 그쵸? 이제 그게 이제 안건이 되는 거야. 근데 만 사람 앞에서 어느 누구나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뭐 갈 수 있는 정치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됐든 간에 듣고 이제 일어서고 그랬으면 좋겠고 내 운이 맥혔다해서 이제 주저앉고 있을 수는 없어요. 뭘 내 조상에서도 내 운을 갖다 풀어주는 해년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누구한테 수단과 방법을 갖다 이 안 가린다 그랬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내 이제 인권을 잘 잡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희망성은 아주 없는 거는 아니야. 뭐 이 10명을 갖다 이거 본다고 하면 반이 이상은 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 나가야지 되겠죠. 근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난 정치 돼서 몰라 신에서 얘기하니까는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사주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갖다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정치인들이 너무 갖다 많이 시끄러 좀 그러지 말고 잘 머리를 맞대서 서로가 헐뜯는 세상이 되지 않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갖고 힘든 거를 골수로 같이 풀어줘서 이렇게 손잡고 하면 더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그렇지 않을까. 우리나라가 아주 훌륭한 나라 없잖아요. 근데 지금 너무나 물을 흐려놓고 이런 저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집안 싸움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또 생각해서 주고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뭐 정신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. 이건 내가 바라는 바고 이 양반 사주 봐서는 그래도 올해 운은 없고 이제 많이 힘든 해년이지만 그래도 잘 피해갈 수 있는 올해 조생의 해년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서 잘 피해갔으면 좋겠어요. 승산은 75%다. 정확하게 다 좀 75%야. 25%를 맞춰야지 되겠지. 그럼 누구만한테 조상에서 도와주든 주위에서 도와주든 남이 운, 내가 운이 막혔으니까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이 운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더불어서 운이 더 열리지 않을까. 뭐 여기서 안 됩니다. 포기합니다. 이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.
가능성이 있어. 그러니까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. 뭐 어쨌든 간에 올해 이 지금 뭐 이 힘든 이 시기에 잘 버텨서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뭐 무조건 좋다, 뭐 된다,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말이야.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할머니들이 뭐 얘기해 주시는 건 나쁜 점을 얘기해 주니까 그거는 주의해 갖고 풀 거 있으면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크게 걱정을 할 건 없어요. 근데 이 양반 이제 건강을 해쳐 갖고 지금 신경으로 좀 그러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건강 챙겨 가면서 모든 이루고 앞장서는 것도 좋지만 내 건강이 최고거든요. 내가 건강을 해야 뒤도 돌아보고 누구를 돌봐도 돌보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러거든.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대선에 앞을 섰다 자꾸 이렇게 나온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올 기운은 이렇게 이 운은 좀 기울어졌다고 해도 다소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은 9월 10월 달이니까 그 내가 올라가는 이 내가 운의 기운을 잘 받으셔서 뭐 본인이 바란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은 현재 정치인이 맞거든요. 네, 유승민이라는 분입니다. 이 양반이 저기 외관상도 참 선하게 보이고 사람이 저기 하는데 대선에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?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라면은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갔으니까 희망은 있다고 그러니까 희망은 있어. 올해 이분의 가장 특별한 일이 있다면? 지금 시끄러운 일. 사람이 지금 그렇잖아요. 이 정치인들은 서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이러는 건데 이 양반은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. 피해갈 수 있어. 공략에 피해갈 수 있어. 왜? 이미 사람들을 판단을 했거든. 판단을 했고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리고 막말로 하다가 사람이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잖아. 내가 잘못한 것은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시행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갔다 이거 발뺌하다가 나중에 걸려서 딱 하면 그거 더 쟁피하잖아. 솔직한 얘기로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올해 이제 주의할 거는 뭐 주의에 다 적이라고 봐야지. 적인데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있어. 사람만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그러고 넘어가면 괜찮아요. 아까 얘기했듯이 뭐 9월달, 10월달 그때서 조심할 거는 이제 한 저기 7월달쯤 조심했으면 좋겠어. 인간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조심하고 넘어가지 되겠지. 별거 아닌 말을 툭 한번 갖다 괜히 거기 맞장구 쪄서 맞장구가 아니라 거기 배트말에 거기에 만일에 딱 엮이면 그게 또 구설이거든. 별거 아닌 게 이런 구설만 갖다 이거 피해가면 7월달 구설만 피해가면 괜찮아요. 네, 마무리해도 될까요? 마무리해도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이 양반 화이팅.